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20살 생일을 맞은 제이로 선배님이 지금 퇴근 중입니다. 와우. 진성 씨, 네. 그 혹시 그 얼싸몸도라고 아나요? 아, 당연하죠. 얼굴은 사모예드, 몸은 도베르만. 바로 반전 매력의 소유자 제노님의 별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쇼의 잔망둥이 제노님이 오늘 생일을 맞아서 스페셜하게 퇴끼라웃에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퇴근길에서 팬분들이 궁금해하는 제노님의 TMI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 귀여움 넘치는 잔망 젠쇼 포즈. 하나, 둘, 셋. 아, 와우. 네. 네, 그럼 다음 으름미 넘치는 성숙 젠쇼 포즈. 하나, 둘, 셋. 와. 와. 네, 감사합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팬분들께 인사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숙한 잔망둥이 젠쇼입니다. 와. 네, 그럼 제노 씨에게 궁금한 예. TMI 질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네. 오늘 더 쇼가 준비한 해피 버스데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 이게 그 제가 이 건물에 들어올 때부터 제 사진이 걸려 있고 막 제 모든 게 다 걸려 있어서 되게 저도 이 건물에 와서 아, 오늘이 진짜 생일이구나. 아. 약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잘 챙겨준 더 쇼 관계자분들 그리고 작가 누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노의 생일을 가장 먼저 축하해준 사람은 누군가요? 아, 오늘 가장 먼저 축하해준 거는 우리 아무래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아. 숙소에 지성이가 제일 아. 빨리. 그러면은 NCT 멤버들에게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을까요? 아, 사실 오늘 받은 선물은 아니고요. 철러가 저희 아. 멤버 중에 철러가 생일 전 한 2주 전에부터 선물을 줬거든요. 와, 무슨 선물? 그 헤드셋을 선물을 줬습니다. 와. 네, 혹시 받고 싶은 선물 계신가요? 저는 팬 여러분들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아. 네. 네, 원트 커버가 화제. 생일 예. 기념으로 퇴근길에서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네. 무반주로요. 네, 무반주. 네, 네. 잠시만요. 네, 셀프로 노래 부르셔도 됩니다. 와. 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역시 더 쇼의 자랑.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남은 생일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숙소 가서 애들이랑 같이 맛있는 와. 저녁 아닌 야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근하기 전에 뒤에 와주신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이렇게 저 생일 축하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진짜 생일 축하 노래를 몇 번이나 들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 준다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젠쇼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러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퇴근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더쇼 시청자 여러분, 비록 만나진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축하는 제가 마음속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항상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와. 네. 혹시 퇴근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아, 네네. 네, 마지막으로 젠쇼에게 더쇼란? 후. 저에게 더쇼란 전부입니다. 아. 명언. 네. 네, 그러면 둘, 셋. 더쇼의 소중한 MC 젠쇼님 안심시만 퇴근길 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스타와 팬의 퇴근길 꽁냥꽁냥 함께 소통하는 안심심한 방송 퇴근길 아웃. 네, 오늘 원더나인과 퇴근길 함께 하셨는데요. 진성 씨 어떠셨어요? 제가 MC를 처음 해봐서 많이 미숙했는데 태현 씨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떨지 않고 열심히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태켄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선배님들이 워낙 선배님들이다 보니까 이제 저가 되게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오랜만으로. 아, 그런가요?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죠?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안심심한 특일기 되세요. 지금까지 정스였습니다. 안녕! 안녕.